네, 7월 28일, 7월 28일 오늘의 영화 In White. 인 화이트라는 말은 하얀 옷을 입었다 그런 말이죠. 첫 번째 날, 먼저 보시는 이 글자는 레바논 글자입니다. 레바논 이슬람 국가에서 장례식, 어느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나누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 보이는 이분이 딸이고, 이 딸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고, 딸이 굉장히 말투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씩씩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검은 옷을 입으라고 상복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딸은 흰 옷을 입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참 미국화 됐구나. 미국에서 나라 있는 모양이죠. 처음 첫 장면부터 어머님하고 레바논 문화하고 미국화된 문화하고 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지금 가운데 보니 남자분이 약혼자예요. 이 여자 주인공의 약혼자. 마음, 잘리네, 맨날. 약혼자가 약간 지금 바늘 방석에 앉은 기분인데,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하객들이 유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 남자가 상당히 입담이 좋아요. 가족들은 다 이렇게 시디에 빠져 있는데, 농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농담을 얘기를 해요. المرة واحد فرنسي وواحد أمريكاني وواحد يهودي فاتوا على مطعم يتعشوا قاعدين هيك طلبوا شوربة وهم بفوتوا ثلاثة بنات وبيجوا واقعين بقلب صحون الشوربة كل صحن شوربة واحد بنت الفرنسي معروف بيعرف هيك زي كزاح الصحن بطرف صبعه أمريكاني ما بتفرق معه شيء مسك هيك شارة كب على جنب وكمل أكل يهودي مسك هيك بطرف جناح بدين بزين كله유대인을 지금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약간 우스개 소리로 히하우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화살이 약혼자한테 가 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적인 정서를 느낄 수가 있죠. 이 레바논 장례식장에서 Because it's better if you leave us now. 떠나기를 If we 바란다고. end family. 예,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인가요, 지금이?
두 번째 날.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이슬람 전통의 추모곡을 부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자기 약혼자와 같이 옥상에서 What am I supposed to say? You want me to go down there and just tell them, hey, I'm sorry. I haven't been there while Dad was sick and dying. But here I am now with my Jewish fiancé. 약혼자는 약간 화가 나 있는 거죠. 분위기에. 그래서 자기 여자 약혼자를 충동질을 해서 여자 약혼자를 하여금 반전통적인 행위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 대사는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조금 영화가 지루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하이라이트죠. 이거 나오죠. 미국에 살고 아티스트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쑥덕쑥덕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 주인공이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장례식에 왔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담배 피고 발 꼬아 안고 스마트폰 하고 이런 장면을 쭉 보면서 위선적인 장례식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다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서 멘탈이 확 돌아가죠.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방으로 와서 뭘 하느냐. 옷을 벗고, 검은 옷을 벗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머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죠, 쪽에. 아니, 얘가 무슨? 놀란 거예요. 이 딸은 흰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레바논 장례식장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In White입니다. 이상입니다.